안녕하세요. 세운병원 조수치료실 이지안입니다. 오늘은 손가락 스트레칭 Q&A 시간입니다. 검지 손가락만 땡기는 증상이 있고 이에 관련된 스트레칭 영상을 요청하셨는데요. 이 경우는 무디스크, 사각근의 긴장, 요골신경 및 정중신경의 손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각근의 셀프 마사지 스트레칭, 요골신경 스트레칭, 정중신경 스트레칭 세 가지를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각근의 셀프 마사지 방법 및 스트레칭 영상입니다. 사각근은 경추 횡돌기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갈비뼈에 붙어있는 호흡 보조근으로 승모근과 목뒤근 사이의 안쪽 깊숙한 곳에 위치하며 전, 중, 후, 즉 세 갈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 사각근과 중 사각근 사이로 상하신경통과 쇄골화 동맥이 지나가기 때문에 전 사각근과 중 사각근의 긴장 시 첫 번째 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 저림이 발생하게 됩니다. 목을 손으로 고정한 뒤 힘을 줬을 때 튀어나오는 근육인 목 뒤끈 뒤쪽에 있는 근육으로 쇄골 쪽부터 손가락 또는 손날을 이용해서 충분히 마사지를 시행합니다. 한 1분 정도 가량 충분히 마사지를 시행 후 스트레칭을 진행합니다. 우선 스트레칭 할쪽 근육의 쇄골뼈를 손을 이용해 아래로 잡아당겨 고정한 뒤 45도로 꺾은 상태에서 고개를 위쪽으로 살짝 젖힙니다. 20초 정도 시행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동일한 방법으로 쇄골뼈를 아래로 고정한 뒤 옆으로 당긴 후 20초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두 번째는 요골신경 스트레칭입니다. 요골신경의 손상의 경우 엄지손가락을 중심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손 저림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 엄지손가락을 먼저 접고 주먹을 쥔 상태에서 팔을 핀 후 손등이 정면을 향하게끔 손을 돌려줍니다. 그 후 새끼손가락 쪽으로 손목을 꺾고 어깨를 아래로 잡아당겨주며 고개를 젖힌 후 20초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세 번째는 정중신경 스트레칭입니다. 정중신경의 손상의 경우 가운데 손가락을 중심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저림이 발생합니다. 손바닥이 정면을 향하게끔 꺾어준 뒤 팔을 쭉 핀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벌려준 다음에 어깨를 내린 상태에서 고개를 반대쪽으로 젖혀줍니다. 20초 반복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잘 따라해 보셨나요? 20초씩 하루 3번씩 시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운동을 시행했을 때 증상의 완화가 없거나 저림 증상이 더 심해졌을 경우 꼭 병원에 방문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통한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